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혹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확신이 서질 않으신가요? 세계적인 영적 안내자인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이럴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우주에 부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그녀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저는 남편과 9달 동안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원래도 뉴욕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어 있었죠. 집을 볼 때마다 너무 비싸서 돌아서야 했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의 집마저도 너무 비싸서 포기해야 할 처지였죠. 집을 보러 다닐수록 우리는 점점 우울해졌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말다툼도 하게 되었고, 살고 싶은 집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점차 잃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3시간 동안 집을 보러 돌아다니다가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남편은 화가 나서 계속 투덜거렸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집을 찾고 있었지만, 우리가 찾는 집이 어딘가에 있기는 할까 싶어 저도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였죠.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좀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보는 건 어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드디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였죠. 우리의 계획과 고민을 우주에 내맡기니 금세 마음이 가벼워졌고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힘의 진정한 원천인 우주와 다시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우리는 늘 언젠가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잖아. 외곽에 있는 집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였죠. 그거 재미있겠는데? 우리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45분 만에 인터넷에서 시골집 네 채를 후보로 골랐고, 그 중에는 산 위에 있는 아주 멋진 집도 있었죠. 첫 번째로 들른 집은 산 위에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할 즈음 남편이 말하였죠. 이 집이야, 느낌이 와. 외부에서 보니 숲 사이로 구불구불한 좁은 길이 몇백 미터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입로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영국식 정원과 돌담이 나타났죠. 곳곳에 세워진 대리석 조각과 이국적인 꽃과 나무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잘 어우러져 있었고, 대문 근처 나무들은 형형색색의 잎이 무성하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창밖으로 산과 도시 전체가 훤히 보였죠.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신나는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몸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집을 본뒤 나머지 집들도 둘러보았지만 그 집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가서 보았죠. 우리는 분명 좋은 느낌인데 확신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호를 달라고 우주에 부탁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로 올빼미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였죠. 그 순간 왜 올빼미를 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올빼미가 저를 골랐을 수도 있겠죠. 다음날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을 보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를 마시려고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커피를 사자 차로 돌아오는데 문득 옆에 주차된 자동차의 범퍼가 눈에 띄었죠. 범퍼에는 하늘을 날고 있는 거대한 올빼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주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죠. 몇주뒤 우리는 그 집을 사겠다며 가격을 제안했고,
주인은 곧장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것이었기에 무척 신이 나기도 하였지만 또 그만큼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뒤 강연 일정이 있어서 잠시 런던으로 떠나게 되었고, 런던에 머무는 동안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우주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였죠.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다시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의식 수준에 있을 때 우주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채한 시간도 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올빼미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죠. 거리 벽화에 올빼미가 있었고, 가게의 진열장에도 올빼미 모양 베개가 있었으며, 올빼미 무늬가 그려진 옷도 눈에 띄었죠. 런던 전부가 올빼미로 뒤덮여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대성당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당의 음향 담당자는 매번 강연자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 엽서를 하나씩 선물하곤 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엽서를 두장 준비했죠. 그러면서 올빼미 그림 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신호를 보내준 우주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교한 논리와 두려움, 틀에 갇힌 신념은 우리가 창조적 가능성과 연결되고 우주의 인도를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내면의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 안에서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면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니 창조적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였죠. 우주의 힘에 내맡기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만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우주의 힘을 기억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였고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2주 뒤 집을 사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그 애정어린 강력한 에너지와 연결되면 우리는 자석이 되어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우주는 즉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고자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비전과 연결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에너지와 조율되어 있으면 우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사로잡혀 내면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데서 오는 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도리어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도 나와 남편은 그것을 알아채고 다르게 인식하기로 하였던 겁니다. 창조적인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내맡김으로써 우주가 우리를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되찾았고, 두려운 이야기를 놓아버렸으며 사랑과 다시 연결되었던 겁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